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오늘은 LG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 29WK600 모델에 대해서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니터 선택할 때 두 가지 선택 포인트가 있죠. 네, 16:9 기존의 모니터 화면비를 가진 모델과 그리고 최근에 이제 21:9 모니터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럼 21:9 모니터가 언제 좋은지 오늘은 그걸 중심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21:9 모니터는 예전에 이제 16:9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네. 이 정도 모니터의 비율을 가질 때는 듀얼 모니터를 많이 사용했어요. 옆에 자료를 띄워놓고 같이 확인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효율성이 뛰어나니까, 왜냐면은 밑으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화면을 바꿔가면서 하기에는 약간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21:9 모니터가 나오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드 모니터이기 때문에 두 개의 모니터를 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서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깔끔해졌다는 거예요. 기존에 두 개의 모니터를 설치하면은 아무래도 선이 치렁치렁하고 모니터 거치대가 또 두 개다 보니까 책상에 아무래도 정리하는데 조금은 애를 먹잖아요. 이렇게 21:9 모니터, 그러니까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에서는 아주 깔끔한 책상을 갖출 수 있다는 게 경쟁력입니다. 그러면서도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좋아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극장용 영상들 있죠. 예. 보통의 일반 모니터에서는 위아래 그 블랙, 레터박스라고 하죠. 위아래 화면이 잘리는 그런 화면을 보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29인치라든지 34인치라든지 대화면의 모니터를 보더라도 효율적인 영상을 보기에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었죠. 근데 21:9 모니터는 이런 부분에서 아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의 기준을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디자인이 아주 예쁩니다. 네. 디자인을 보면은 일단 프레임이 상당히 얇게 되어 있어요. 이게 21:9, 그러니까 울트라 모니터 중에서도 약간 보급형 모델에 속하는 모델이에요. 그런데도 이 베젤 프레임이 아주 얇게 잘 되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베젤이 두꺼우면은 좀 모니터가 둔해 보이고 디자인적으로도 아무래도 아쉬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아주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LG 로고가 있고요. 뒤쪽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뒷모습인데요. 보시면은 뒤에서 보더라도 아주 깔끔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보면 LG 로고도 있고 화이트 색상으로 멀리서 봐도 이렇게 인테리어적으로 아주 손색이 없는 그런 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자도 HDMI 단자가 3개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확장을 하기 좋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영상 기기들 여기다가 뭐 플스라든지 이런 거 연결해가지고 게임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전원 단자 여기 있고 보면은 거치대 부분도 원래 여기 이제 나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하도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한 책상 처리를 할 수 있는 모니터라는 점,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네, 이 모니터의 해상도는 2560, 1080 모델이에요. 네, 일반적인 모니터는 1920, 1080 이제 해상도를 갖추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가로가 기니까 그런 해상도를 갖추고 있고요. 물론 이거보다 더 높은 해상도의 그런 모니터는 아니라서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보급형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보다 이제 고사양으로 가면은 더 고해상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해상도만 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보세요. 옆에 아이콘을 배치했고 아이콘 크기도 제가 조절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다 커스터마이징으로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윈도우에서요. 그러니까 그 보기 편한 화면을 맞추면 되고요. 가까이서 보더라도 해상도에서 전혀 아쉬움은 없어요. 이제 인터넷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인터넷을 떴을 때 보통 우리가 화면 일반적인 모니터에서는 이 정도만 보이는데 확대를 해볼게요. 야, 좌우측에 이렇게 공백이 많이 남습니다. 이게 바로 21:9 모니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보시면은 제가 다른 화면을 다 띄워볼게요. 자, 화면 두 개를 띄운 거예요. 근데 이 모니터의 또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화면 분할을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지원을 해요. 물론 자기가 화면 분할을 나눌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지원해가지고 화면 분할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거예요. 보면은 온스크린 컨트롤이라고 하거든요. LG에서 이제 특별하게 만든 프로그램인데 보면 2분할 이렇게 중 가운데로 할 수도 있고 위아래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3분할, 4분할, PIP 이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3분할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선이 빨간 선이 들어오면서 모니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보면은 이제 그건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거고요.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동하면은 다시 선이 나와요. 딱 맞으면 이렇게 배치가 되고, 얘를 이렇게 옮기면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크게 들어오고,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것도 사이즈 조정이 가능해요.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하면 또 조정이 돼요. 얘를 밑으로 보내볼까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사이즈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온스크린 컨트롤이 가이드만 나와 있을 뿐 나중에 이렇게 세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 PIT 모드 같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화면이 떠 있는 방식이거든요. 보면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사용할 때는 그 동영상 같은 거 틀어놨을 때 이쪽에 넣고 PIP를 하면은 이게 화면이 왜 화면이 뜨는 거예요. PIP는 보면은 그렇죠? 화면이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데 아주 최적화된 그런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는 이런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전체 화면을 바꾸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영상을 볼 때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그 유튜브에서 21:9 이제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21:9로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소리는 끄고 보시면 21:9로 만들어진 영상이니까 위아래 그런 레터박스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꽉 찬 화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극장 영화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대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굳이 모니터에서 뭐 영상을 볼 것까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많이 봐요. 네. 왜냐면은 뭐 거실 나가서 이렇게 영화를 보기보다는 또 모니터에서 가볍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치를 둘 수 있고요. 일반적인 제가 영화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넷플릭스로 들어가서 재생하는 건데 일반적인 우리 한번 트랜스포머 틀어볼까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극장용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트랜스포머 같은 게 보면은 이렇게 꽉 찬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화면 위아래 잘림이 없기 때문에 정말 영상 볼 때 최고입니다. 일반적인 영상을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드라마 같은 게 TV에서 하는 거니까 화면이 잘려 보이겠죠? 제가 드라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효린의 민박 한번 틀어볼까요? 네, 효린의 민박 틀어보면 이게 사이드 부분이 잘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상들은 21:9가 아니라 16:9로 제작된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극장 영화 볼 때,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그렇게 극장용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볼 때 정말 매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포토샵 작업도 많이 하는데 포토샵도 보세요. 전체 화면으로 하면은 이렇게 넓은 화면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여러 개 띄워놓고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어 색이나 이런 밸런스 맞추기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창고 이미지 같은 걸 옆에 띄워놓고 이런 폴더 같은 거 띄워놓을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옆에다가 폴더 화면 같은 걸 띄워놔가지고 사진 같은 거를 바로 이렇게 넘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성이 올라가요. 왜냐면 화면을 이렇게 막 내렸다 올렸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두 개의 모니터를 가진 듯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니터는 또 보시면은 밑에 메뉴 버튼이 있어요. 딱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게임, 뭐 입력, 전원 끄기, 설정 이렇게 나와요. 보통 설정에 보면은 뭐 다양한 영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게임들이 21:9로 제작된 게 많이 나와요. 배틀그라운드 21:9로 그 플레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LOL이라든지 이런 것도 롤 게임도 다 21:9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21:9 화면을 선택할 이유가 있는 거고요. LG도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뭐 FPS라든지 이런 화면 모드들을 조정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떠신가요? 네,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뭐 일반 모니터를 선택해도 되는 거고요. 뭐 21대9 모니터 선택해도 되는데 작업, 그러니까 업무를 많이 보시는 분이라면 아무래도 21대9 모니터가 효율성이 뛰어나고요. 뭐 영상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이미지 작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21대9 화면이 좋습니다. 네, 모니터 선택하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